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풍랑 예비특보 소식부터 전해드리게 되는데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오늘 오후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상활동 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늘 아침까지 비가 내리는 곳들이 있겠고요. 제주도는 밤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여전히 대기 불안정으로 낮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쏟아지겠고요. 오늘 황해와 남부해상, 제주해상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월요일 인천 해무 CCTV 먼저 보시죠. 아래 시각 기준 비가 그친 상태입니다. 구름은 다소 껴있지만 그 위로 파란 하늘이 드러났는데요. 바람 초속 3m 내외, 파고 0.1m 안팎으로 안정적인 해황에서 작업 가능하겠습니다. 목포 해무 CCTV입니다. 구름들 사이로 해가 내리쬐고 있습니다. 햇살을 받아 바다도 반짝거리는데요. 바다 역시 해상활동하는데 무리 없이 평온하겠습니다. 모슬포 조유관측소로 가보시죠. 이곳은 바다 상황이 다소 다른데요. 화면이 요란스럽게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초속 9m 내외로 아주 거셉니다. 물결도 1m 안팎으로 예상되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조기 기간입니다. 조석 정보 함께 살펴보면요. 인천의 고조는 오전 11시 30분경, 저조는 오후 6시경에 나타나겠고요. 이때 조차는 520cm가량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조류 정보입니다. 안마도 서측에서 오후 2시 37분경 남서 방향으로 조류가 빠르게 흐르겠고요. 이후 오후 9시 22분경 북북동쪽으로 한 번 더 최강 유속을 보이겠습니다. 조류의 세기는 각각 1노트와 1.4노트로 예상됩니다. 이상 국립해양조사원 CCTV였습니다.